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이덕희입니다. 뇌동맥류도 유전이 되나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진 분들을 이제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꼭 이런 거 물어보셔요. 이 비파열 뇌동맥류가 유전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마음을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대답하기 난감한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뭐 간단히 말하면 멘델의 법칙처럼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만 가족 중에 지금 환자분 말고 다른 분이 또 뇌동맥류를 가지고 계신 적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송윤선 교수고요. 저희 신경중재팀의 핵심 멤버인데 가족성 뇌동맥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그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송윤선 교수입니다. 저는 영상의학 전공이고 신경중재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송 교수님, 오늘 우리 이제 유전적인 부분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할 건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가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뇌동맥류가 대부분은 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가족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이때 가족성이라고 할때그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잡나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함은 이제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가족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계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가계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가 이제 여자, 그리고 네모가 남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런 화살표가 이제 프로밴드라고 해서 발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유전 형질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동맥류라든지 그런 유전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를 저희가 알아볼 때 먼저 first degree relative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1차 친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본인의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가리키며 유전자의 약 50%를 공유한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econd degree relative 같은 경우는 25%의 유전자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프로밴더의 그 양측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고, 이제 부모님의 이제 형제 자매,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리고 조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드 디그리라고 함은 12.5%, 즉 8분의 1의 유전자를 공유하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증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사촌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촌수도 비슷한 개념 같지만 유전자의 공유하는 정도를 반영하지는 않고, 그리고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그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성 동맥류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한 가계에 2명 이상 이제 동맥류가 있는 경우 의심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1, 2세대에 걸쳐서 first to second degree relative 내에 2명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연구에서 나온 그런 대표적인 그 가족성 동맥류의 가계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가족성 뇌동맥류를 얘기할 때그 가족성이라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손자 손녀까지, 그리고 삼촌하고 고모까지, 그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 2명 이상 비파열 뇌동맥류가 있으면 가족성 뇌동맥류가 있는 가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런 가족적 소인에 대한 연구는 어떤 결과까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네, 가족성 동맥류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를 보면 한 가계에서 한두 명이 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30세 이상의 무증상
그럼 퍼스트 디그리 렐러티브에서 동맥류가 발견될 확률은 약 10%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 2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가게에서 30세 이상의 또 다른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동맥류가 있을 확률이 20%까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동맥류 유병률과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며, 따라서 보통 2명 이상의 first degree relative가 있을 경우에는 MRA나 CTA로 스크리닝할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발성 뇌동맥류에 비하면 작게는 한 2배 정도에서 많게는 3배 이상까지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네. 해당하는 분이 고혈압이나 흡연이나 이런 게 있는 30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거의 10배에 가깝군요.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 같으면 꼭 건강검진에서 뇌혈관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성 뇌 동맥류가 있는 가게 같으면 지금 이제 비파열 뇌 동맥류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그러면 이게 더 잘 터지기도 하고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나요? 그런 것 관련 연구를 찾아보면 말씀 주신 대로 가족성 동맥류가 있는 가계의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여러 개의 동맥류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산발성 동맥류에 비해서는 17배 가까이 파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젊은 나이에 더 작은 크기에서 파열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17배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빈도도 높아지고 문제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맥류 치료에는 항상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을 때의 파열 위험성과 그 치료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잘 고려하여서 그 득실을 잘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가족 중에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를 조금 더 고려하게 하는 하나의 인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개 가족 중에 이미 출혈된 분들이 계신 경우도 많아서 환자들께서도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 가족력이 있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이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등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유전적인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셨죠?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동맥류는 산발성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다음과 같은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동맥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보면 이런 유전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뇌동맥류가 다른 분들보다 많이 생긴다는 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스크리닝도 해야 되고 그 파열되기 전에 치료까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 사례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죠. 예, 말판 신드롬을 가진 환자분인데요. 목에 이제 만져지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내원을 하여서 CT 안지오그라피 검사를 하였는데 보시면은 오른쪽 경동맥 쪽에 굉장히 커다란 동맥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머리 안쪽에도 조그마한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경부에 위치한 요 동맥류에 대해서는 수술을 시행받았고, 머리 쪽에 있는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 중인 환자입니다. 예, 이와 같이 말팡 증후군이 대표적인 비파열 뇌동맥류, 뇌동맥뿐만이 아니라 다른 혈관에도 잘 생기죠. 이런 보고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보고가 하나 있었죠. 예, 맞습니다. 말판 신드롬은 잘 알려진 희귀 유전 질환이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118명의 말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11.9%의 환자가 뇌동맥류를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인데 2016년에 AJNR에 출간된 한 논문에서도 이렇게 여러 커넥티브 티슈 디지지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률보다 더 높은 그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나열해 주신 이런
유전 질환들, 뇌 동맥류하고 잘 연관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결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뇌혈관이 약해서 그런 건데, 결체 조직의 이상이라고 그렇게 그냥 설명하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뇌혈관 벽이 선천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뇌동맥류의 유전적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유전자 이상으로 생각되는 그런 후보들은 많이 제시되었죠? 지금까지 많은 유전 연구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이제 가족성 동맥류를 가진 가계를 대상으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특히 유전자 연관성 분석, 즉 링키지 어날리시스를 한 여러 논문들에서 여러 가지의 그 후보 유전자 위치들이 발견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에서 5개의 가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GWAS라고 불리는 그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도 2010년대에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동맥류와 관련된 여러 유전자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보 유전자들이 여러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반복되어서 후보로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어서, 단일 유전자 이상이 아닌 여러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요즘 뭐 에피제네틱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합 유전 질환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 그게 규명이 아직 덜 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전체 분석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좀 더 새로운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넥스트 제네레이션 시퀀싱이라고 불리는 그런 차세대 염기 분석이라고 불리는 검사법이 등장을 했고, 이는 유전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간이 가진 약 30억 개의 DNA 염기 서열을 약 뭐 15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2주 정도면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전과는 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분석이 가능한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여럿 있었으며, 약 10개 정도의 이런 후보 유전자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각의 연구들에서 나온 이런 후보 유전자들은 서로 일치하지가 않고, 이전 GWAS 연구에서 밝혀진 유전자와도 조금 다릅니다. 즉 지금까지 밝혀진 유전자만으로는 가족성 동맥류를 일으키는 유전적인 원인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네틱 헤테로지나이어티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유전 변이가 똑같은 혹은 비슷한 표현형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임상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동맥류 환자라도 실제로 관련된 유전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노카피라는 현상은 즉 고혈압이라든가 흡연 등의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동맥류가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동맥류와 표현형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제네틱 페네트런스가 이제 불완전하다는 것은 특정 원인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모두 다 동맥류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레이트 디지즈 온셋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현재 가족성 동맥류 환자의 가족분들이 동맥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인 유전자가 없어서 지금 동맥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동맥류가 생기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유전자와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 전부가 이런 동맥류의 유전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하며 완성되면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 동맥류 연구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야모야 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과로 우리가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RNF213 진 변이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모야모야 병에 대한 의학계 인식 또는 병에 대한 이해 이런 게 굉장히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동맥류도 이 유전 연관성이 아직 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조금 더 이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 동맥류와 관련된 유전자들을 모두 밝힐 수만 있다면 이러한 유전자들을 한 번에 검사하는
그 NGS 패널 등을 이용해서 특정 변이를 가진 환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 및 관리를 통해서 추후 동맥류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맥류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는 원인 유전자를 찾아서 파열 위험성을 예측하거나 치료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맥류 환자의 다른 가족들에게서도 유전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일 원인 유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기적인 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문제의 유전자를 유전자 등으로 이제 치료를 해서 근본적인 동맥류 치료를 하는 것도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원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 의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파열 또는 비파열 뇌 동맥류를 가진 분이 있으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가까운 가족 내에 2명 이상의 동맥류 환자가 있다면 가족성 동맥류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MRA 등의 뇌혈관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가족성 동맥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성 동맥류가 가지는 임상적인 의미와 이제까지의 유전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맥류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언젠가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중간에 많이 나왔는데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가족. 여기서 이제 가족이라 하면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자녀. 요게 이제 1차 가족이라 그랬죠. 그 하나 더 이제 좀 확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삼촌, 고모까지 이제 가족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 말고, 진단받은 나 말고, 그런 분들 중에 한분 이상 또 동맥류가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그런 병력이 있으신 가계라면 다른 분들도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모든 분이 다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흡연 등 이런 뇌동맥류에 그런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비파열 뇌 동맥류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손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